자, 이번 시간에는 10강 1번, 2번 이렇게 두 질문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 The male peacock's large tail is much more colorful than the tails of most birds 라는 문장에서 자, 우선 male이라고 하면은 남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성은 female이라고 하거든. female 어디 갔냐? 뒤에 나오나? 여기 있다. female. 이거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male, female. 남성, 여성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peacock이라고 하면은 공작새야. 공작새는 보통 어릴 때 그림 동화책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 자, 남성 수컷이라고 하자. 수컷. 수컷 공작새의 커다란 꼬리는 훨씬 더 컬러풀합니다. 뭐보다. 대부분의 새들의 꼬리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잘알것 같아. 요거는 이제 비교급 방조지. 훨씬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작새 꼬리에 대해서 논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다음 거 보면. 하지만, this tail is not just visually impressive. 이 꼬리가 단지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작새는 또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꼬리겠지? 이 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not ju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그 not only하고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 꼬리가 뭐일 뿐만은 아니다. 시각적으로 인상적일 뿐만이 아니다. 뭐도 있다. 이렇게 말을 뒤에다가 이어주겠지. 자, by shaking its tail. 그 꼬리를 흔들므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란 뜻이지. 함으로써 수컷 공작새는 produce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 low frequency 사운드를 만들어낸대. 자, frequency라고 하면은 글쎄 뭐라고 외우고 있을까? frequency는 이제 frequent라는 그 빈번한이라는 형용사를 명사로 만든 거니까 빈도수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거든. 근데 빈도수라는 뜻도 있는데 주파수라는 뜻도 있어. 주파수. 그럼 low frequency는 뭐겠어? 저주파시, 저주파, 저주파수. 주파수가 낮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수컷 공작새는 저주파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비록 인간들이 그것들을 들을 순 없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순 없겠지만, since, 뭐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20Hz도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들을 순 없겠지만, 다른 공작새들은 뭐할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여기 이제 hear 이라는 말이 들어갔겠지. hear them. 그러면서 이제 뭐 주파수가 굉장히 낮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페이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딱히 그렇게 어려운 건안 보이는 것 같아.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명사절이지. 자,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수컷 공작들은 꼬리를 흔든다.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생각을 한대. 첫 번째는 암컷 공작새를 끌어당기기 위함이야. 혹은 뭐 매혹하기 위함이야. 뭐 할이라고 해석하네. 짝짓기 할 암컷 공작새를 끌어당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chase away, 쫓아버리기 위한 것이다. 다른 수컷 공작새를 어디에서? 그 영역에서. 영역이라고 해도 되고 뭐 영토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는 단어고 이제 뭐랄까 저주파수 말고도 다른 얘기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다른 수컷들을 내쫓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모 한번 쳐볼까?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제 pay attention to 하면서 to가 빠지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날 거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위드를 빼면 안 돼. 어법적으로 알겠지? 다음 거. 자, 두 경우에 그 저주파 사운드는 심 뭐처럼 보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Catching the attention of other peacocks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공작새의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야, 이런 거지. 짝짓기를 할 암컷을 관심을 사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수컷들을 쫓아버리는 것도 일단은 관심을 사야 쫓아버릴 거 아니야. 쟤가 나를 쳐다봐야 도망가든가
맞는 거할거 아니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내용적으로 역시 어려운 건 없는데, 우리 문장 전환 한번 해보자. 문장 전환. 자, 요 부분. 다 적으면 너무 많으니까 딱 요 부분만 문장 전환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학원에 와서도 물론 한번 할 거지만 영상에서도 가볍게 언급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냐면, 자, it seems that low frequency sounds are on effective way.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지? 자, 이렇게 적어두고 나서 우리 학원에 왔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시정지하고 적으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거. 자, Have you ever walked through a city on a windy day? 당신은 바람이 부는 날 도시를 이렇게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에서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If you have, 만약에 당신이 그렇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는 여기에서, 자, 얘를 이제 대동사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학원에서 문답지 수업하면서 대동사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뭐가 생략되었지 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자, 요 뒤에 뭐가 생략이 된 거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좀 길긴 한데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생략이 되었어. 그래서 If you have ever walked through a city on a windy day 라는 말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너무 기니까 have라는 대동사 하나 가지고 퉁쳐버렸다. 이렇게 씁시다. 자, 당신은, 자, 만약에 당신이 걸어본 적이 있다면 너는 아마도 알아차렸을 거야. 뭘 알아차렸을 거야? 그 바람이 더 강하다라는 걸 알아차렸을 거야. 어디에서? 키가 큰 건물 주변에서. This is called, 이것은 뭐라고 불리냐면 downdraft effect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글쓴이가 어떤 이름이 있어. 이런 현상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라고 하면서 downdraft effect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downdraft라는 말은 사전을 검색하면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 부는 거. 뭐라 그럴까? 뭐 하강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downdraft라고 얘기를 해. 자, 일반적으로 The higher you go, the stronger the winds are. 자, 네모 칩시다. 왜 네모 치는지 알 것 같아? 자, 별표도 한번 쳐볼까? 왜 별표 치는지 알 것 같아? 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자, 더 비교급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나오면은 무조건 공부해야지.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지. 자, 뭐 할수록 뭐하다. 더 뭐 할수록 더 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더 높이 네가 갈수록, 더 높이 네가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강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자, 잘 기억합시다. 자, when strong winds high above the ground hit a tall building. 여기서 이제 강력한 바람인데, 이 바람이 어디 있는 바람이냐면 high above the ground래. above라는 말이 위란 뜻이잖아. 그래서 땅 위 높은 곳에 있는 강력한 바람. 그러니까 뭐 땅 위 높은 곳, 그냥 높은 곳이지 사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강력한 바람이 키가 큰 건물을 hit, 때릴 때, 건물에 부딪힐 때 they can't go through it. 그 바람이 건물을 뚫고 가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지? 건물이 되게 높이 세워져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건물에 딱 부딪히는, 건물 때문에 가로막히는 그런 상황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대신에 그 바람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around the side of the building, 건물의 옆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단어 한번 적어봅시다. 자, detour라는 단어가 있거든. detour. 이게 우회하다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건물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가지 못하고 바람이 우회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 알아두면은 혹시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좀 준비가 될 것 같아.
자, 다음 페이지. The wind that shoots down to the ground. 자, 바람인데, shoot down to the ground래. shoot down to the ground면 땅으로 내리꽂는 바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땅으로 내리꽂는 바람은 blows strongly, 더 강하게 붑니다. At street level, street level이면은 길거리 수준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뭐랄까, 지층 높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려나? 어떤 건물에서 한 1층 높이 정도, 그러니까 높지 않은 곳을 street level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높지 않은 곳, 그러니까 높지 않은 곳에서 한 평지 정도 높이에서, 지층 정도 높이에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붑니다. 바람이 불다가 건물에 가로막혔어? 그럼 바람이 뭐 옆으로 가기도 하고 위로 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내려오는 땅으로 내리꽂는 그 바람은 더 강하게 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동명사 좋아. 자, having several tall buildings near one another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명사 주어의 세트라고 보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동사 자리라고 하면 될것 같네. 자, one another는 서로서로란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 주어를 잘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서로서로 가까운 곳에 몇몇 키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맥락을 봤을 때 키큰 건물들이 서로서로 모여 있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자. 그게 더 해석이 잘될것 같거든. 자, 키큰 건물들이 서로서로 모여 있는 것은, 이렇게 갑시다. 약간 의역을 했어. 모여 있는 것은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바람의 속도를. This is due to the channeling effect, which occurs when the wind blows through the narrow space between the buildings. 자, 이것은 due to 뭐뭐 때문이다. due to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전치사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channeling effect 때문이다. 자,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 관대지. 계속적 관대 뭐안 된다? that 안 된다. 자, 그리고 그것은 발생한다. 뭐할 때? 바람이 좁은 공간을 통하여 불때 발생한다. 건물들 사이에서. 자, it is similar to water flowing in a river. 그것은 비슷해.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한이란 뜻이지. 강에서 흐르는 물과 비슷하다. 물도 그렇대. 자, 뒷부분 보시면, 자, 더 비교급 나왔고, 더 비교급 나왔어. 그래서 더뭐 할수록 더 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더 좁을수록, 공간이 더 좁을수록 더 빠르게 그것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지. 물이 되게 공간이 좁으면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더 비교급 주어 나오고 동사가 안 나왔어. 더 비교급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동사가 왜 없지? 어법적으로 틀린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쓰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심지어는 주어 동사를 아예 다안 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냥 더 비교급 주어 동사의 어순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고, 가끔가다 저렇게 생략이 되어도 아니야 생략했나 보다, 없어도 해석하는데 큰 의미가 뭐 지장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넘겨버려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다만 더비교급 동사 주어는 안 되겠지. 도치를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문이니까 별표 한번 이렇게 쳐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10강에서 1번, 2번 지문 공부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